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서 떠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뭔가 디스코 팡팡 렌트 같았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엔 정말 잘하는 맛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팅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을 탐방하면서 왜 내가 눈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찾아서 떠나보실까요? Stalkers. 자, 인스타그램에 써있는 영어만 보고 제가 발음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은 먼저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첫 번째 눈팅 브랜드는 이젤 라보라토리. 자, 첫 번째 브랜드는 이젤 라보라토리. 브랜드는 요 반팔 셔츠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재감을 다르게 사용한 게 눈에 확 띄었어요. 뭔가 고프코어 스포티한 맛도 느껴지면서 힙하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아서 저도 한번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옷이 갬성져서 그런지 참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랜드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 또 나왔어. 다음은 유체프르타포르테 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목걸이 추천편에 넣었던 브랜드인데 사실은 옷들도 굉장히 이쁩니다. 시어한 시스루 소재감의 저 블루 색감 자켓이 저거 진짜 바닷가 가서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뭔가 그리스 산토리니가 떠오르는 멈춰! 블루와 화이트 조합. 색감도 이쁘고 감성도 되게 이쁘고 매테리얼적으로 되게 이쁜 소재감을 쓰는 것 같아서 계속 눈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9 휴메니티. 처음에는 이 체커보드식 느낌이 나는 니트 때문에 눈여겨봤었는데 사실 요 집이 바지가 굉장히 실루엣이 이쁘더라고요. 원단감도 바시락 뭔가 나일론 코튼 같은 스러우면서도 뭔가 패턴이 이쁘고 저 데니 팬츠도 봐요. 이렇게 칼과 각이 딱 잡히는데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우터도 심플한 듯하지만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도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애니타임 로리. 사실 작년에 반팔 티셔츠 추천했던 브랜드인데 요번 SS 시즌이 진짜 맛있어. 요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요번에 미유미유 핫했잖아요. 딱 그 룩 아닌가. 저 바지 꺾는 거 디테일 어떡할 거야. 너무 섹시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벌써 구매해버린 저 약간 구김이 진 듯한 셔츠. 딱 저도 저렇게 치노에다가 입을 거예요. 반바지. 버뮤다 치노랑. 전체적으로 제가 눈팅을 많이 하는 브랜드를 보시면 텍스처나 소재감이나 원단감, 자카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거를 국내에서 풀어내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도전적인 거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처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디깅하는 거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Halfway Native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룩북만 보고 저는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뭐 외국인 모델들은 쓰긴 썼지만 색감이나 뭔가 그 자유분방함이 사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브랜드가 좋았던 게 자신이 추구하는 무드나 이런 이미지들을 컬렉트를 해놨어요. 이 브랜드는 앞으로 이런 무드를 내실 거구나 라는 게 확 들어와서 고개 취향이 저랑 맞아가지고 이제 라이크 누르고 이제 눈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 가방 너무 이쁘다. Stalkers. 요즘 레트로한 무드 Y2K 요게 대세라서 그 대세에 딱 잘 맞물리는 브랜드? 옷에 사용하는 색감이나 폰트 뭐 전체적으로 피드를 보셔도 옛날 잡지 보는 듯한 느낌. 막 모델의 막 주근깨도 강조되고 뭔가 오렌지하고 막 그런 감성. 그리고 실제로 저희 기획자님께서도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 대비 원단이 좋고 포인트 적이 좋아요. 실물도 이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눈팅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1011 갤러리. 티셔츠 추천편에 추천했던 브랜드인데 사실 요런 재밌는 브랜드들을 저 좋아해요. 그리고 인스타 피드를 올리실 때 단순히 눈길을 따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막 뒷배경, 그래픽적인 이런 거에서 전체적인 브랜드의 감성? 이런 걸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단순히 그냥 옷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아트를 전개하는 브랜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방석인가 카펫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계속해서 눈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오프닝 프로젝트. 이 브랜드 사실 치트키 썼다? 내가 할아버지 모델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파란색 티셔츠랑 저 모자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진들을 보면 일부러 막 연출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애들아 옷 입고 놀아봐라 그런 사진들이라서 저는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옷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힙, 테크, 고프코어 이런 느낌이 나지만 개인적으로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선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브랜드는 FW 시즌이 조금 더 기대되기는 합니다.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큐레이티드 퍼레이드. 여기도 살짝 스트릿, 고프코어, 그런 테크 이런 맛이 나는 브랜드지만 제 기준에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절개를 잘 사용하시는 브랜드? 그리고 단순히 원단감의 절개가 아니라 부자재가 따라오더라고요. 지퍼도 진짜 이렇게 막 올라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기에 눈팅 계속 보고 있습니다. I'm watching you.
자, 다음은 The Identity Project Lab이라는 브랜드인 건가 뭔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제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린이 메인 컬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린이기도 하고요. 조금 도전적인 옷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바지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본템을 구하러 들어가려는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나 튀고 싶어, 나 패션 남다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옷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들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스켄. 개인적으로 힙한 무드를 즐기시는데 섹시함, 웨스턴 무드를 즐기신다면 이 브랜드 좀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무덥지만 부츠류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언뜻 셀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간혹 섞여있지만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센 거, 그런 거 취향이신 분들은 웨스켄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발음 어떡하지? 하우스 하시엔다? 하우스 하시엔다 겠죠? 많은 제품군들이 나온 브랜드는 아직 아니지만 저 버뮤다 쇼츠 때문에 바로 팔로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피드를 쭉 보는데 제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다랄까요? 무드보드를 만드는데 그 위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가 딱 떠요. 뭔가 기획된, 의도된 느낌의 피드. 전 굉장히 좋거든요. 이 브랜드도 기본템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옷들을 전개할 것 같은 브랜드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취향이신 분들은 팔로우 하고 눈팅. 고고고고고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디깅을 해서 평소 좀 많이 둘러보고 영감을 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컨텐츠였는데요. 아무래도 취향이라는 게 있기에 오늘 추천드린 브랜드가 취향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패션 씬에서는 조금 자극이 되는 브랜드들이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시면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 디깅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그럼 안녕!